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이 먼지로 뒤덮였을 텐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부부. 남편이 씻고 남은 물로 대충 세수만 하는 아내. 벌써 1년째 반복됐다는 이런 생활. 하지만 부부에겐 이제 익숙한 듯한데. 흰색. 이게 원래 흰색이었어요? 예. 집안엔 아니, 하얀 수건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머리도 많이 날리는 상황. 여보. 예. 아, 예, 예. 잠깐만. 식사는 어떻게 하시죠? 이번엔 식사 시간. 밑반찬하고 간단하게 드시나요? 차가운 흙바닥에 밥상이 차려졌다. 어우, 다 있어요. 있을 건. 찌개. 오, 생선까지. 네. 다 있네요, 뭐. 아내가 항상 간단하게 해도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고 빠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체 부부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걸까? 자고 있는데 막 지붕이 들썩들썩 하니까 잠자다 깨가지고 보니까 창문 밖을 내다보니 막 지붕들 날아다니고 막 철판들이고 뭐고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막 무시무시했습니다. 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태풍.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름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간 태풍 볼라벤. 그때 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지붕이 없더라고요, 이제 집이. 너무 마음 아프고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살던 집이 무너지자 아내는 큰 시름에 잠겼는데. 망연자실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내린 결심은 아내를 지켜주는 태풍에도 끄떡없는 집을 직접 짓겠다는 것이었다. 집을 남들처럼 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새 집을 지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제 그 참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집 짓기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 만들어졌다. 1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을 한 남편. 이런 마음을 안 아내는 일을 더 열심히 도와주려다 갈비뼈와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이 사람까지 그냥 일시키다가 몸 다치고 늘 미안해서 그냥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그런 점이 저한테 힘이 들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다고. 부부에게 이 집은 사랑으로 일궈내는 결실 그 자체다. 아이고, 이제 씻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아, 오이입니다. 오이요? 예. 본인도 힘들 텐데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마사지. 매일 해준다는 오이 마사지. 아, 아저씨가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남편도 고생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아유, 저녁마다 해줘요. 집사람이 일하느라고 날마다 그냥 햇빛에 나가서 얼굴 다 타고 하니까. 아내부터 챙기고 난 뒤 조금 더 쉴 틈 없이 또 하루의 정리 겸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남편. 내일 할 일을 이렇게 잠자기 전에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 내일 막상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내.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 하루빨리 집을 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늦잠을 잘 뽑도 한데 아내 몰래 먼저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남편. 무서워 너무 높아서. 어휴. 오늘은 지붕 마무리 작업. 아무리 험한 일도 아내를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는 남편. 어떻게 혼자 하셨을까요? 이렇게 고생하며 만든 집 과연 전문가가 봤을 땐 어떨까? 건축 경력 18년의 베테랑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전문가가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업자들이 한 거 큰 차이는 사실 별로 없네요. 지붕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지붕 물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저 1년 동안 두 분이서 재료 선택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하나 하면서 꼼꼼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두 분이. 디자인하며 마무리까지
전문가도 놀란 부부의 집.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날 오후